결혼,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 경륜. 바벨론 포로의 귀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봅니다. 1.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뜻합니다.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최대의 비극이요 수치였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복된 땅 가나안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강제로 잡혀가 자유 없는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며 고향에 돌아갈 기약도 없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범죄를 한없이 통탄하며 큰 슬픔에 잠겨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을 희롱하고 모욕하면서 자신들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거룩한 악기로 저들의 쾌락을 위해 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예 연주를 못하도록 바벨론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들 위에 수금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저들은 어찌 불결한 이방 민족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결단하면서 바벨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압제가 날로 극심해지면서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식욕마저 상실하고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저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 중에는 에워싸다, 압박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차라르에서 유래하여 좁은 곳, 꽉 막혀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의 탄압으로 비참한 종살이에 시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의 탄압으로 비참한 종살이에 시달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이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도 그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바벨론의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귀한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던 저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시고
거할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어 언제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섭리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다름질하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사실은 오랜 세월 압제와 억눌림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던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방되는 순간 이제는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여 마음껏 웃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연거푸 감격적인 고백을 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난 순간부터 계속된 예배의 자유가 없는 생활, 매일 눈칫밥을 먹는 굴욕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거듭 벅찬 감격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대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한 구원 역사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신 결과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을 허물지 않으시고 없던 것처럼 모두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시편 85편 3, 4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기 원하시는 실로 긍휼과 사랑이 한없는 분이십니다. 2.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를 시편 107편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황하며 주리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둘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태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림으로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한 상태입니다. 넷째,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 곤란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근심 가운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85편 11절에서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다시 의가 회복된 것은 하늘로부터 그 의가 하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학대와 그들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가 같았습니다. 세상 종말에도 성도는 큰 성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의 큰 성 바벨론에서 성도들을 확실하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3. 남은 자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1, 12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숩은 히브리어 쉐아르 야슈브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 스알 야숩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찾아간 이유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소수는 끝까지 남지만 믿지 않는 자는 파멸되어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은 자를 알갱이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구루터기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므로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의 귀환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구속사의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과 패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될 위기에 놓일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각 시대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하여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되지 않고 변함없이 전진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죽옷을 받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남은 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옮김을 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애굽의 고난의 학점을 이기고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의 연단을 거쳐 마침내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사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역시 구속사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거쳐 세상 종말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주역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2. 세상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쉐아르 아슈브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스알 야숩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10장 21절에 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 기보르인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귀한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였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적 시온, 곧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3. 남은 자가 누릴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 남은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기시면은 히브리어 아바르로 사라지다, 소멸되다,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미가 7장 19절에서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남은 자는 번성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가 보스라의 양떼나 초장의 양떼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의 번성에 대하여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는 히브리어 파라와 라바라는 두 동사가 연결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노아시대 홍수 심판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는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남은 자들의 귀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보여주며 이들에게 영육간의 지극히 풍성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스가랴 8장 11,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진행 중인 백성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 누리게 하리라는 히브리어 나할로 유산을 상속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받을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속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3. 남은 자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미가 4장 7절에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본래는 저는 자요 멀리 쫓겨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강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치리하시는 나라입니다. 남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4.